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노운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KBS 라디오 녹음을 두 개쯤 하고 왔는데 이제 진행자분, 지금 아침, 아침마당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라디오 DJ이기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시인이 되겠다고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답을 할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니 왜시 쓰려고 하냐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것은 뭐 시인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월급을 받고 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프리랜서이다 보니 또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조망할 때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다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시인의 상태는 늘 약간은 불편한 상태 같더라고요.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그런 풍경 눈에 담으면 기분 좋죠. 우리가 아마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찍는 사진도 예쁜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쁜 것 이면에 예쁜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난장판이 된다거나 물웅덩이가 있다거나 이런 데를 응시하는 게 시인 같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고 자라라고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보잘 것 없고 작고 누추하고 남루한 것들에 끌리는 삶이 시인의 삶이 아닐까 해서 첫 번째가 그것 때문에 조금 선뜻 무조건 시를 쓰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것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는 거예요. 나쁜 것은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노래와 다르게 말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는 노래만큼 큰 영향력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번 두 시간 동안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 충북. 단양에 다녀왔는데요. 단양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다녀왔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시집을 읽고 매주 한 편씩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동안에. 그런데 사실 그 시집은 뭐 젊은 사람이 읽기에도 뭐 쉬운 시집이 아니고 게다가 행과 연이 구분이 명확히 있어서 뭔가 노래처럼 다가오는 시집도 아니었어요. 산문 시가 가득한 시집인데 그 시집을 읽고 매주 이야기를 나누고 저를 부른 게 꿈만 같은 일인 거예요. 갔더니 저보다 제시를 더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엄청 많이 감동을 받았고 아마 제 평생 가장 기억 남는 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인 자신이 자신이 쓴 시를 가장 좋아할 테지만 일단 책이 나오면 시인과 그리고 그 책과 시집과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거리를 일부러 좀 멀리 두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써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읽는 방식으로 소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시는 열명이 읽었는데 열명이 다 다르게 받아들일 때더 좋은 시 같아요. 그게 언어가 가진 가능성 같기도 하고 예술이 가진 무궁무진한 힘 같기도 한데 제 시들 중에도 몇 편이 지금 교과서에 실리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좋았죠. 아, 내 시가 교과서에?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시는 중간고사나 모의고사에 문제로 출제가 되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시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가르기 때문에 이 시를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시의 만큼은 어떤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다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출간한 다독임이라는 산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독이다라는 표현을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뜻은요. 가벼운 물건을 툭툭 두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모아서 땔감으로쓸때 한데 모아놓기 위해서 툭툭 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한데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나 나뭇짐을 다독였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 단어로 많이 쓰실 텐데 아이를 재우거나 어르거나 할때 다독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안고 어루만지는 행위를 다독이다라고 하고. 제가 이 다독임을 출간할 때는 세 번째 뜻.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다독이다를 쓸때그 생각으로 다독임을 짓게 되었고요. 다독임을 다 쓰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처음에 이제 작가의 말을 쓸때 느꼈던 것은 우리는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그 손을 받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후자의 사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 쪽이 다독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을 내미는 사람도 다독임이 되는 순간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도 똑같이 어떤 따뜻하고 뭉근한 기운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독임은 상호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독임에 실려 있는 그몇 가지 글에서 제가 문장들을 뽑아 왔고요. 그 문장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우리 이름의 우리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참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때 어떨 때 우리는 내가 속한 거 같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그 우리에서 제가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라고 할때그 우리는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보다는 뒷세대 사람이니까 민물매운탕 이런 거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 라고 할때그 우리에는 제가 속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사연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제가 당연히 속할 수 있는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때 우리는 대명사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름 속에서 내가 뒤에 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지지하지 않아 라고 할때 사실상 내가 지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뭔가 나의 세력을 좀 키운 달지 혹은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내 의견을 지지해 준단 말이야라고 뭔가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할때 우리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들은 결국 그 우리라는 대명사 안에 갇히게 될 수도 있겠다. 우리라는 말을 쓸때 그런 걸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쓴그 글의 제목이 우리라는 이름의 우리였고요. 이따가 그 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인이니까 맨 처음에 시를 한편 준비했어요. 그 전에 우리의 이면, 제가 아까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들 혹은 주변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말들을 모아놓은 그 메모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하고는 안 맞아.라고 할때이 우리는 어떤 취향을 공유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책 읽고 산책하고 이런 조용한 활동을 좋아하는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봄이면 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로 구분해서 우리하고는 안 맞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또 굉장히 내밀한 말입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야. 이때는 듣는 사람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알수 없고 이 말을 내가 누군가한테 옮기면 안 된다라는 모종의 사명형 같은 것이 생기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알잖아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사자성어 배우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이심전심 같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때때로는 기특하기도 하면서 기적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심전심에 힘을 너무 믿는 나머지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고 당연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직접 말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알잖아라고 할때이 우리는 뭘까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 우리는 소시민의 우린 거예요. 힘이 없고. 발언권도 없으며, 하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나가는 사람들, 아마도 여기 모인 분들 다 우리일 겁니다. 천양희 시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시를 한편 써서 제가 그 시가 참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이실텐데, 제가 또박또박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천양희, 내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 시집 한권 달래서 들렸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가 없다고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 나는 놀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울 같은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고쳐 써본다. 어떤 울림이 우를 넘어 넘실거린다. 몇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구구절절을 옮겨 적는다. 글 쓰는 동안 나는 아직 사람을 모른 것이다. 인파 속에서 사람이 부대끼는 줄 모르고 물결 속에 물방울이 흩어지는 줄 몰랐다.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있다는 걸 몰랐다. 모르면서 모를 때마다 텅빈몸이 텅텅거린다 문득 이게 나라는 생각 우리 같은사람들이란 생각 이런람입니다 우리 같은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시집을 건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우린 줄 알았는데 같은 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어보신 속담 중에 우물한 개구리라는 속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이 나의 내공을 싹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또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되고, 그 새로운 어떤 반응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하지 않거나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문과합니다 대학원을 공대로 갔어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제 딴에는 그게... 오은이라는 사람의 견문을 넓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공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떤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다닌 대학원은 융합기술 대학원이어서 전공이 다 다른 학생들이 20명, 30명 가량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회학을 전공한 건 저밖에 없었는데 휴대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회학과 출신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가 요새는 전화도 전화지만 문자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받잖아요. 이 문자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양상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한 친구는 여기에 쓰인 기술이 뭔줄 아냐면서 저한테 이 기술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은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는 제 휴대폰의 버튼을 누르면서 이 버튼 누를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했더니 제가 어좀 뻑뻑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래서 이 폰이 망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영학과 친구는 이 폰이 등장했을 때 다른 경쟁 브랜드에서 어떤 폰이 나왔고 서로 겨루다가 어떤 기능 때문에 결국 이 폰이 잘 팔리게 되면서 이 폰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휴대폰이 있고 유대폰으로 뭘할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이몽의 시간을 2년 동안 보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아, 열려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냥 내 우물에서 내가 우물 내에서 편안하니까 다 누군가의 뭐 한탄도 들어주고 고민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했지. 실제로는 내가 여기가 너무 편해서 다른 데발 들이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더 열려야겠다.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라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얼굴 잘 보이시나요? 진짜 막 웃고 싶어서 웃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억지 웃음 같은가요? 억지 웃음 같죠? 이게 가짜 미소라는 단어 외국에서는 폐남 스마일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원래 팬아메리카 항공이었대요. <laughs> 그 항공사의 스무원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 그때부터 가짜 미소를 일컫는 말로 팬 암스마일이란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팬 아메리칸 항공 광고에 등장한 승무원의 미소 웃음 말고 악어의 눈물도 있잖아요 가장된 슬픔인 거죠 웃음뿐만 아니라 울음 역시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이라는 것은 어쩌면 직업적인 우리일 수 있어요. 제가 승무원이라고 해봐요. 승무원이면 오늘 내가 진짜 기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기내에서 서비스할 때만큼은 어떻게요? 활짝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쁘지 않은데 기쁨을 가장하게 되고 저런 미소로 사람들을 응대하겠죠.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그런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다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갇혀버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웃어보는데 그때마다 엄청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왜 웃어보냐면 내가 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알기 위해서 웃는데 이것은 제가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웃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진짜 웃음은 언제 나오는 것일까 진짜 웃음이 터져나올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다독임이라는 책이고요. 다독임이라는 책에 제가 서문에 다독이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돌아보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다독다독은 으태였지만 다독이거나 다독임을 당할 때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 괜찮아 괜찮아라는 뭉근하고 다정한 위로가 들릴 때도 있고 괜찮아 괜찮은 거지라는 다급한 물음이 들릴 때도 있다. 어느 것이든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존재에게 건네는 말이다. 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존재도 그 순간만큼은 괜찮아지게 만드는 말이다. 괜찮다라는 말을 참안 쓰게 된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별로다. 이 사이에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 풍요로운 상황인지를 잊고 사는 게 아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내 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힘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힘을 내래.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지금 미치겠는데 기력이 달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힘을 내라니까 어떻게 쥐어짜도 안 되는 것을 내라고 하니까 안될거 아니에요. 그때는 잘하고 있어 혹은 괜찮아 이런 말을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하는 일들 있나요? 일단은 식사 같은 경우는 같이 하실 테고. 혼자서 하는 일 있으면 아무거나 좀 말씀해 보세요. 명상, 아 좋습니다. 혼자서. 영화, 아 너무 좋네요. 산책, 맞아요. 언제부터인가 특히나 온라인 세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 다음 카페가 생기고 네이버 카페가 생기고. 카카오 스토리가 생기고 카카오톡이 생기면서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만 먹으면 단체 카톡방에 인사를 건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지내잖아요. 왜냐면 이걸 놓고 오는 순간 내가 지금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그때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데, 당연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이 선명해지는 시간도 갖게 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이 어떠한 가면도 쓰지 않고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는 거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아버지,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오빠, 누군가의 언니. 이런 관계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누군가를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예전에 사람을 한창 많이 만나고 다닐 때는 이 사람에게 내가 존댓말을 했는지 반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일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 상대가 처음에 존댓말을 하다가 반말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것조차 못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죠. 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어떤 관계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가면을 하나 쓰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시인, 뭐말 잘하는 뭐 강연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대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무슨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늘 어떤 가면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가까운 친구와 나의 사이에 어떤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을 아예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혼자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가면을 벗고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다독임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친구와 나는 혼자라는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친구는 혼자가 갖는 동떨어진 느낌에 무게를 둔 반면 나는 혼자가 주는 자유로운 느낌을 떠올린 것이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혼자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는 어떻게 영화를 혼자 봐? 외롭지 않냐고 아,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러 갔지 친구를 보면서 영화를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혼자 볼때 그냥 가장 내가 그 시간을 내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혼자 본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영화를 혼자 보는 게 너무너무나 이상한 일처럼 느껴진대요 아직까지 그 친구는 혼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혼밥도 지금은 좀 유행처럼 혼자 밥 먹으러 들어가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불과 5년 전만 떠올려 보세요. 혼자 밥 먹으러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자야 설마 이런 분위기를 주면서 약간 냉랭하게. 왜냐하면 고깃집 같은데는 2인분부터 파는데 1인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다가 지금은 혼자서 뭐든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있을 때,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일주일 에한 번은 밥 혼자 먹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어떤 이야기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시간을 좀 만들고 싶었고, 그 시간을 내 쪽으로 끌어 당기고 싶어서 혼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서 할수 있는 일, 혼자서만 혼자서 해야 더 좋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책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산책을 할 때, 같이 아무리 산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걷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혼자 걷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산책을 하다가 뭐 제가 좀 페이스를 빨리 걷게 되면 뭐 거리가 좀 차이가 나기도 하겠죠 그때 가장 혼자 있다라는 게 생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서초구인가요? 서초구는 헌호수고함이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시는 분? 헌호수고함 헌옷 수거함이 보통은 전국에 있는 헌옷 수거함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에 흰색 페인트로 헌옷 수거함 혹은 의류 수거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예 산책하면서 발견했죠. 서초구는 노란색이에요. 이름 뭔지 아세요? 오채통 어떤 분이죠. 와 대단합니다. 옷체통이에요 옷과 우체통을 결합시킨 거야. 너무 잘 만들었죠. 노란색으로 마포구는 뭔지 아세요? 옷이네요. 옷이네요. 옷이 옷이네요. 산책할 때만 볼수 있어요. 차 타고 가면은 이건 로터리에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만 더.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조금 우습습니다. 영의정이란 이름인데요 영등포구 의류정거장의 약자로 영의정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웃는 거예요 그게 물론 당연히 시가 되거나 산문이 되지는 않지만 저는 모든 창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좀 유연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세즈 공연하수있신 선생님들이 대기실에 있을 때 스트레칭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몸이 좀 가벼워야 부드러워야 연주도 잘 되고 노래도 잘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산책하는 순간이 저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도 여기 좀 일찍 와서 이 근처에서 밥도 먹고 그좀한 바퀴 산책을 한 다음에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혼자서 할때더 좋은 일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그럴듯한 표현이라는, 그래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여름에 특히 많이 쓰는 "더위 먹다"라는 표현은 생각할수록 그럴듯하다. 밥은 입으로 먹고, 욕은 귀로 먹고, 겁은 마음으로 먹고, 더위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먹는다. 우리나라의 "먹다"라는 동사 아마 한 번도 안 쓰고. 하루를 보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먹다도 여러분 뜻이 열개가 넘어요. 소미, 물 먹었다 할때이 먹다가 막 저작하듯이 어떤 것을 삼키고 씹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겁을 먹다고 할 때도 먹다가 입안으로 뭔가를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어가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이더구를딱 표현해서는 제가 더위목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전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용구가 관용어가 참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해요. 손이 크다. 손이 크다가 뭔 뜻이죠, 여러분? 손이 진짜 큰 사람도 있겠지만 농구 선수들은 손이 크잖아요. 손이 크다는 건 통이 크고 요리 같은 거할때막 3인분씩 만들어 가지고 혼자 먹는 거때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 손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발이 넓다는 뭐예요? 물론 마당 발일 수도 있고 정말 발이 넓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발볼이 넓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발이 넓다라는 표현은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귀가 얇다. 귀가 얇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귀가 얇다라는 말은 어떤 말에 쉽게 이제 저처럼 이제. 사업에 발을 들인 사람들 같은 사람에게 이제 쓸수 있는 말인데 그런 것처럼 팔랑귀 팔랑귀 하는 것처럼 귀가 가볍다라는 것은 아, 귀가 얇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씁니다. 지금 제가 손이 크다, 발이 넓다, 귀가 얇다. 이세 개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예, 사람의 신체에 부유에 관련된 표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체 부위와 연결되는 관용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몸의 어떤 부위들이 어떤 식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 흔적 같아서 그런 것들도 참 생각해보면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하는 라디오 말고 라디오 방송을 한 15년 넘게 해왔는데 한번 어떤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사연 주신 분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66살입니다.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제게는 아직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 지금까지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할수 있는 만큼 많이 베풀고 작은 것들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내주는 게제 장래 희망입니다.라는 사연이 왔는데 이때 또제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와장창 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장래 희망은 뭐예요? 너 커서 모델래.예요. 뭐 선생님 될 사람도 있고 한 반에 꼭네명 정도는 대통령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우주 비행사가 꿈인 친구들도 있었고 뭐 간호사가 꿈인 친구들, 뭐 판사가 꿈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장래 희망은 그냥 커서 직업으로서의 어떤 희망만을 의미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사연을 접하니까 장래라는 단어가 다가올 앞날이란 뜻이거든요. 다가올 앞날의 희망이니까 오늘 당장 저녁에 뭐 먹을지도 희망이 될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왠지 고사리가 들어간 갈치조림을 먹고 싶어.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면 그걸 먹게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래희망은 거창하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뤄야겠어. 어떤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뭐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소박한 것들 모두가 다 장래희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장래희망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들 다 보세요. 제가 특별히 어떤 많은 경험을 한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를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고 주변의 풍경을 지나치지 않고 사진을 찍어 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은 아마 다독임의 실린 글들 중에 가장 유명한 글일 텐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뭐 아빠든 엄마가 줘가지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갈 뭐 나이쯤에 된 아이들이 사탕을 깨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장을 못 깨가지고 이제 다음 판으로 못 가니까 하나이가 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못깬 거야? 어, 우리 실패한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실패가 뭔 말인지 아냐?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이에게. 근데 아이가 다시 한판 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패라는건 우리가 뭔가 주저앉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그때까지 실패는 저한테 그런 의미였는데 이 I M R. 왜냐면이 하트가 남아있는 한 아직까지는 계속 게임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말 썼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저도 그날 집에 와서 다운로드하고 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마다 I M r 을 떠올렸다. 다시 한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판을 할수 있는 한 실패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도중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 것처럼 때때로는 아이들이 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지진난주에는 부산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행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다 끼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른들은 질문하는데 조금 어색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별게 다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고동색에 가까운 바지 색깔을 입고 갔어요. 어떤 아이가 그 색깔 뭐예요, 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고동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동색보다는 얇은 것 같고 뭐 카멜색, 낙타 색깔인가, 낙타 보단 좀 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웅얼웅얼 거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 색깔 이름을 한번 지어 주겠어요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 먹는 커피 색깔이요. 아마 아빠, 아버지께서 믹스커피를 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아이에게 배우고 왔잖아요. 정말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아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손을 들고 뭔가를 주장하는 게좀 멋쩍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투명해서 뭐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 광경을 풀면서 또 깨달았던 겁니다. 틀리다 다르다.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표현이에요. 틀리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틀리다라는 말을 다를 때도 많이 써요. 너와 내가 다른데, 너 틀렸어.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A와 B가 같지 않을 때 A와 B는 틀리잖아.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한국 사회,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실수로 많이 나오는 표현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다르고 싶지, 틀리고 싶지는 않은 게 많은 사람의 바람일 것이다. 다른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틀린 것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글의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해 보셨죠? A와 B 양쪽에 이제 그림을 두개 놓고 틀린 부분 찾으라는 거. 그게 원래 다른 그림 찾기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것처럼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다른 것인데 그걸 틀렸다고 표현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유연함은 현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라는 이름의 우리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우리를 갖게 된다. 동시에 우리라는 이름의 우리에 갇히게 된다. 우리에 포함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우리라는 틀이 싫어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제가 이거를 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물론 한국 사회처럼 소모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개중에 어떤 모임에 가면 내가 여기 진짜 소속되길 잘했다.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 반면 앉아 있는 순간부터 귀가 빨리기 시작하는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 우리가 진짜 많은 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우리는 나한테 왜 가깝고 어떤 우리는 조금 멀게 느껴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가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말이 많으니까 집에서도 혼자 말할 것 같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말 많은 사람이 집에 가면 입도 열기 싫어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집에 가서도 외로울 때혼잣 말할 것 같다고 너는 외롭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오해, 그런, 그런 우리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우리, 가령 이제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야, 오늘은 네가 좀 들어봐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라고 선뜻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그럼 또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말의 꼬투리 같은 걸 잡고 또 나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할때 이야기 궁합이란게 생기고 그 자리가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수한 우리 중에서 어떤 우리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그 식물이 뭐죠 여러분? 네이클로버죠 그렇죠? 제가 또 이것도 놀이터에 갔는데 비가 막 내리다가 맑게갠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그 모래 사장에서 놀다가 그 클로버가 있는 곳에 가있길래,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누나랑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막 열심히 뭘 찾으니까 동생이 궁금해서 뭐 찾는 거야, 누나? 라고 하니까 네이 클로버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이 클로버? 잎이 네 개인 클로버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려주면서 네이 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아이에게 알려줘요. 남자 아이도 옆에서 이제. 열심히 찾기 시작하죠 그 남매가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네이클로버 찾는 장면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제가 한동안 서서 이걸 지켜봤죠 근데 이제 네이클로버는 드물기 때문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운이 나쁘게도 그 자리에는 네이클로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행운이 없는 거야? 아이가 울상을 지었다 풀죽었던 누나가 갑자기 기운을 차렸는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이것도 행운이야." 물방울이 맺힌 클로버를 봤으니까, 아이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다. 어른이라면 내 클로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시무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누나가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서 클로버 비가 내렸으니까, 클로버 위에 물방울을 맺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행운이지, 이런... 물방울 맺힌 클로버를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남동생이 또 그럼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클로버 뽑아 가지고 하니까 이행운을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된다고 하면서 누나가 같이 일어나서 표표히 떠나는 장면을 보고 인간극장 오부작 자리를 5분 만에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굳어서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들이 길 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다독임이라는 책을 그 한국일보나 뭐 경향신문 이런 신문에 연재할 때 처음 코너 이름이 길 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 발견하는 일들을 쓰는 거니까 저처럼 산책을 좋아하고 어떤 걸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 코너였던 거죠. 한국일보 연재가 끝나고 경향신문 연재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청춘 직설. 코너 이름이 청춘 직설인 거예요. 청춘이 뭐 직설.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2년이 지나니까 코너가 직설로 바뀐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청춘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딱 그때 즈음에서 37살 이렇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 근데 올해 또 바뀌었어요 삶과 문화로 그래서 뭐지 이게? 나 이제 나중에는 뭐 등대를 켜면 이런 걸 쓰는 게 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신문사에서 해결해줄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많은 글들은 길 위의 이야기에 실린 글들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우리 그릇이나 컵 같은 걸 많이 파는 매장 그 다로 시작하는 곳 아마 많은 이들 아실 겁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 아시죠? 예. 거기 여러분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릇들이 한국 것보다 뭐 브라질 산, 뉴질랜드 산, 정말 평생 안가볼것 같은 나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산. 이런 게 많아요. 그린란드 산. 너무 충격받아다니까요. 보통은 우리가 뭐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거는 뭐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겠지만 뒤로 시작하는 다로 시작하는 그 공간은 그렇게 전 세계에 어딘가에 있는 나라들에서 그렇게 그릇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릇을 사는데 뭔가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보울 형태로 뭔가 깊숙하게 파인 것을 사려고 갔는데 되게 애매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그릇이지? 봤더니 밑에 뒷면을 보면 이제 용도가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1번이 첫 번째 용도가 나팔꽃 화분인 거예요. 나팔꽃 화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사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릇에 좀 심취하기 시작해서, 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할까? 그 사람의 그릇이 참 작다고 한다거나, 뭔가 그때의 그릇은 도량이잖아요.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능력 같기도 하고, 그릇을 한, 한동안 찾아 헤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상황이 오면 그 그릇집에 가서, 물론 뒤로 시작하는 데는 아니고, 좀 좋은 데에 갔습니다 그릇을 선물하는데, 뒤로 시작하는 데 가면 좀안될것 같아서 그릇집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 근처에 그릇집이 있어서 갔더니, 그때도 또 머릿속에 형광등이 또 와장창 깨지고 불이 들어온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다면 뭐 떠올라요? 밥그릇, 국그릇 떠오르잖아요. 근데... 컵도 그릇이잖아요. 간장, 종지도 그릇이에요. 양동이도 그릇이고, 그릇 집에 가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그릇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집이라는 그릇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그릇을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지 알것 같기도 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양의 그릇일까? 그 그릇에는 무엇이 담기게 될까? 빈 그릇은 허전한 상태지만 두근거리는 상태다 이런 말을 썼고요 그렇다면 21세기에 최고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짬짜면 그릇 짬짜면 그릇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마치 달기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의 문제처럼 짬짜면이 먼저 생겼을까요? 짬짜면 그릇이 먼저 생겼을까요? 짬짜면이 먼저 생겼을 것이다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면 아,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을 하니까 전국에 있던 꽤나 커다란 중국집에서 아 그럼 한번 갈라봐 해서 근처에 있는 그릇 공장에 주문을 했대요 절반으로 나뉘어진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착하신 것도 같아요. 어쩌면 약간은 어리석을 수도 있는 것이 특허를 안 냈다고 해요. 지금 전국 중국집에서 모든 짬짜면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복짬면도 먹을 수 있고 탕짜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중국집에서 뭐 먹을까 고민될 때두 가지를 다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죠. <laughs> 그래서 항상 중국집에 가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주지 뭐, 어렵겠어. 그룹 공장이 근처에 있는데, 라고 해서 쌈잡면에 대한 어떤 욕망을 그렇게 그릇을 만든 그 업체에서 좀 시작을 했고, 이게 전국에 퍼져 나가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쌈잡면 이야기를 할줄 몰랐네요. 네. 평소에 덕분에, 아우, 덕분에 뭐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일잘 치렀습니다.라고 할때이 덕분은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반면에 누군가를 탓할 때너 때문이야, 걔가 늦게 와서 잘안된 거야, 걔 때문이야. 때문을 할 때는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의 근원을 돌리려는 것 같아서 제가 덕분과 때문이라는 말을 글을 썼고요. 덕분과 때문에 대상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속을 들추어 보면 실제로 이 말은 나를 향해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의 덕분이라고 말하기엔 쑥스럽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창피한 것이다 덕분 때문 많이 쓰지만 생각해보면 아 덕분에 잘했습니다 하면서도 스스로가 말할 때 제가 잘하기도 했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많이 많이 쓰시나 봐요. 그렇게 실제로 <laughs> 근데 아우 나 때문인데, 사실 일이 잘안된게 근데 말하기엔 너무 창피하고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는 또 숨어버리는 게또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덕분과 때문을 통해서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쓴 글이었습니다. 이상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놀랍고 색다른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어쩌면 시시각각 정상과 비정상을 가른 뒤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용인하지 않는 이사회에 더욱 절실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 우리나라는 정상 비정상을 가르고 가른 다음에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배제하고 차별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고,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차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라는 말이 어릴 때부터 좋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색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주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반대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편하다의 반대말이 다들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편하다, 반대말, 불편하다. 저는 편하다의 반대말이 새롭다예요. 가령, 집에 갈때 제가 만약에 어떤 버스를 타고 가면 한 번에 집에 가는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걸 가면 편하지. 근데 불어 걸어가서 고스터미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간다고 하면 몸을 좀 혹사시키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집에 돌아올 때 내가 뭘 마주할지 어떻게 알아. 난 새로운 상태에 날 노출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는 평하다에 받는 말이 새롭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관성 때문에 매번 가던 길로 가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집에 돌아갈 때도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좀 분명해지기도 하고 아까 뒤에 분 아셨지만 오채동도 마주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외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가 좀 다 피면서 이제 면회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외삼촌이 이제 할머니를 보러 갔더니 할머니가 평소에 이제 혼자만 계시다 물론 이제 병실에 다른 그 할머니분들하고 같이 계시지만 가족을 너무 오랜만에 마주한 거예요 그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로 가로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외삼촌과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할머니가 안쪽에 계신데 할머니가 어머니하고 외삼촌 보자마자 나 죽었냐? 평소에 풍경과 다르니까 그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자식들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웃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저는 사실 할니 외할머니랑 굉장히 많이 가까운 사람이어서 전주에 가게 되면 제고향인 전주인데 항상 방문하곤 했는데 할머니가 아프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보러 가자. 일단 내가 엄마 보러 왔는데 엄마 보러 가자고 하니까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걸 우리 끄산 거예요. 당연히 엄마라는 말은 나는 엄마를 생각하는 거고 엄마는 엄마의 엄마를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엄마하고만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다니 당연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부터 엄마가 음식장만의 한창이었다. 엄마 보러 가자. 엄마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흘러나올 때콧마루가 찡했다. 어, 외할머니가 엄마의 엄마라는 당연한 사실이 그 순간 더욱 생생했다. 이렇게 끝나는 글인데요. 매일매일 쓰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때 되게 좀 생경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글한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뭐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글에 쓰는 것보다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새롭게 들인다거나 거기서 어떤 균열이 나, 생, 균열을 발견했을 때그 순간이 시가 되거나 산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류의 이야기라는 글을 썼어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현장은 머릿속이 아닌 집밖이다. 바로 길 위다. 그곳에 사람이 있고 사연이 있다. 삶이 있다. 나는 오늘도 행인이 되어 기꺼이 길 위에 선다. 이게 길위 이야기 마지막 글을 제가 쓴 거였는데 이 당시에 아버지께서 서울에 올라와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올라오셨던 상태고 제가 프리랜서니까 아버지와 함께 매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동네에 이제 근린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항암치료를 하는 게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셔서 뭐한 50보 정도 걸으시면 다시 또 벤치에 앉아서 쉬셔야 되고. 저는 하지만 너무너무 기꺼이 재밌게 아버지와 성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께서 은하, 저기 이름이 뭔줄 아냐? 모르겠는데요, 아빠. 이파리가 몇 개는 세 봐라. 7개인데요. 그래서 저 식물의 이름은 칠엽수라고 한다. 7개의 이파리가 있어서 칠엽수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마로니에라고 불리는 그 식물을 그렇게 또 일컫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뭐 식물 이름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서 저도. 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상상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그 일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뭉클한데, 어쨌든 그길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을 같이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사연을 상상하는 일을 할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었습니다 사실 이 다독임을 묶을 때 아버지의 도움이 가장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신문에 칼럼을 연재한 게꽤 오랜 시간 동안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야, 오늘 네가 쓴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뭔가 그랬나 해서 사실 신문이라는 건 여러분 요즘은 종이 신문을 잘안 보지만 집으로 배송이 되어 오는 거잖아요.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뭐나좀잘 알고 있어. 내가 아는 분야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라고 어렵게 쓰면 누군가는 당연히 그 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 있는 누구나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읽었을 때 절로 이해가 되는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런 글들을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글을 쓰니까, 온 시인은 시의 역할이 뭐인 것 같아요? 문학이 무엇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커다란 질문을 왕왕 받습니다.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권여선 소설가가 쓴 단편 손톱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장을 읽어 드립니다. 손톱은 손가락을 보호하지만 손 전체를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인간이 손을 내밀고 맞잡는 존재인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 속에는 당신의 손을 기다리는 무수한 손이 있다. 슬프면서 좋은 거. 게 바로 문학이다라고 썼는데 문학 작품을 읽고 막 엄청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보다는 쓸쓸해지고 슬프고 왠지 모르게 처연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은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 누군가가 하늘로 비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저앉았지만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어칠빛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마치 손톱처럼 손가락은 보호하지만 손 전체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힘을 문학이 가지고 있고, 그 힘이야말로 어쩌면 내가 오늘 좀 힘든 날이었지만, 이 세상에...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 있음을 파악해주는 그런 시간이 문학 작품을 읽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쓸것 같아요? 선생님들 하루에 5만 개? 선생님 말 진짜 많이 하시나 보다 5만 개는 엄청나게 많다 오만 개는 아마 하루 종일 아, 아, 너무 유치하신고 너무 똑똑하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오만 개의 단어를 쓰는 게 아직 아쉬... 박수 한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 최고의 어떤 출론이었고요 슬프게도 사람이 하루에 쓰는 단어는 500개에서 1000개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거, 먹다, 밥, 이런 걸 빼고 나면 뭐다 사는데 꼭 필요한 단어만 쓰게 되는 거죠. 아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단어의 개수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영화관에 가야 상영이라는 단어와 팝콘이란 단어, 뭐 대기 순번 이런 단어를 쓰지 집에 있는데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경험을 많이 해야 단어를 많이 쓰는 게 분명한 거죠. 제가 몇년 전에 아트 버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뭐 문화재 방문하는 백제문화권에 있는 몇 군데의 문화재를 보는 데 같이 한번 따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최고로 멋졌던 세 자매를 만났는데 한 분은 이제 이른이 넘으셨고 그 둘째 분은 예순 여덟이었고 막내 분이 예순 다섯이었는데 세 자매가 여행 가니까 너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한 이야기를 토대로 쓴 글인데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여행을 하니 평소에 안 쓰던 단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신선하다. 네, 그것도 오랜만에 건져올린 단어예요. 석탑, 연못, 발가타, 하나같이 잊고 지내던 것들이에요. 단어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라고 이제 둘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 가야 거기에 걸맞은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사고도 같이고 더불어 못뭐 쓰는 단어가 빠나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뭐 하고 지냈지? 이거는 내가 오늘 몇 개의 단어를 사용했는지, 몇 개의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기에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500개, 1,000개가 사람들의 평균 단어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혼잣말한다는 오해까지 사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단어를 쓰겠지라고 해서. 스마트폰 녹음 기능 아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켜놓고 다닌 적이 있어요. 다음 날 이제 그걸 녹취를 풀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하는데 30분 정도 지났나?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말또 하고 또 해서 너무 적절한 또 선생님 너무 오늘 저를 많이 도와주시네요. 재밌습니다. 한말또 하고 또 해서 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문은 밀실에서 자기 목소리 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짐작도 못 하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싫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말을 하면 제 목소리는 앞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귀는 양옆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귀에 들려오는 제 목소리는 다른데 이걸 틀고 나면 내 목소리가 이래?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어의 개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정리해 드리면서 만약에 오늘도 봐봐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쓰게 된 단어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면서 이제 또 쓰실 단어가 있을 겁니다 경험이라는 게 나의 어떤 그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를 읽는 이유라는 글에 이런 대목을 썼습니다 시를 읽기 전에 나와 시를 읽고 난 후에 나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 공교롭게도 이것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 한다. 자기 자신은 한다. 우리는 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성과, 월급, 이런 것처럼 얼마나 이 생활에 유용한지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인데, 저는 이럴 때 문학이라는 게 시라는 게 무용해지는 순간 같아서 좋더라고요. 왜꼭 뭔가를 생산해야 돼? 왜꼭 뭔가를 성취해야 돼? 그렇잖아요. 시를 읽는다는 거, 지금은 학교 다 졸업하셨으니까 이 시가 주제가 뭐고... 밑줄친 시어 깃발의 의미가 자유를 표상한다는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읽으라는 말이에요 무용하니까 누구도 이 시를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평생 유용한 일만 해오면서 살 수는 없어요 무용한 것이 나를 살아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산책을 하는 것도 산책 뭐 만보 걸으면 만원도가 주나요? 물론 요즘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음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 그런 앱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건강은 좀 해지겠지만 뭐 산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 a n use the app to use the app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는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용한 일들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건 나는 알고 나만 알고 하는 거예요. 시를 읽는 것은 문학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잠깐 발을 들였다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을 뭐더잘 살게 하는데 큰 도움은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짐작하거나 예상함으로써 나의 삶의 상상력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무용한 것의 유용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빠지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일상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어떤 분은 저처럼 산책이 있을 것이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말씀하시기도 하겠고. 뭐, 등산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인생 구성한 단어 하나만 공부, 아유, 공부, 맨 앞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공부 중요하신 분이에요. 진짜, 선생님은 인생 구성한 단어 중에 하나. <laughs> 네네, 옆에 분은 사랑 <laughs> 좋을 때다. 농담입니다. 사랑, 조, 사랑, 너무 필요하죠. 선생님, 체조, 어, 여기 다 활동적인 분들 많이 계셔. 선생님, 어떠세요? 악력기 선생님, 네, 책, 아, 좋네요. 선생님은 선생님, 구성한 단어, 명상, 선생님은 건강,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한 키워드가...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갈고 닦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산책, 딴 생각, 딴 생각을 제가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또 어른들은 또딴 생각이라고 안 해요. 해찰한다고 하지, 그죠? 해찰이라는 건 아시죠? 해찰한다고 <laughs> 해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점점 더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사람이 50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꼭 해차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뇌의 구조래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집중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저희는 초등학교 6년 했던 것이죠. 딴 생각을 할때 뭐가 좋냐면. 뭐 멍때리기와는 달라요. 저는 지금 여기 서울에 도서관에 어떤 그 강당 건물에 와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뭐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를 떠올릴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사람이 뭐 요즘 뭐 멀티 멀티태스킹이라말 많이 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빠나잖아요. 늘 여기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 있는 나를 한번 떠올리는 것. 이게 그냥 상상이나 딴 생각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나 쉽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관찰. 관찰이란 건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 그본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저의 우상은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셜록 홈즈. 란 탐정이었어요. 이 탐정이, 철로콤즈는 왓슨이라는 의사랑 같이 이제 다녔거든요. 왓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왓슨이, 당신은, 자네는 어떻게 저 사람 행색만 보고 저 사람이 뭐 3주 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추리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왓슨에게 홈즈가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보기는 하지만 관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은 그냥 겉을 훑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고 왔으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제가 어릴 때 탐정이 장래 희망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빠 김치찌개 먹었지. 물론 관찰이 맞죠. 추론을 했고 정답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관찰이기 때문에 효용은 없었지만 그때 습관들 때문에 제가 지금 시를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널려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기발랄하며 각자의 이유로 소중한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찰하다 보면 당연히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겠죠. 이 발견의 순간을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해야 돼요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집에 와서 뭐 한두 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셔도 됩니다 어릴 때 그림일기 많이 쓰셨죠? 그림일기를 어릴 때 썼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림일기를 쓰기가 좀 어려워졌으니 사진일기를 쓰는 걸 추천해드려요 하루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10장, 20장도 넘게 찍으시더라고요. 오늘 찍은 사진 중에서 한 장을 가려내요. 뭐 가장 좋았던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나와는 다른 사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진 밑에 그림일기를 쓰듯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고, 무엇을 느꼈으며, 이런 것들을 적어 내려가는 거죠. 스마트폰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진이 정말 거의 무제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 3개월만 지나고 사진을 훑어보시면 이걸 내가 왜 찍었지? 여기 어디지? 하는 사진이 꼭 나와요. 왜냐면 영혼 없이 찍었으니까 <laughs> 남들이 다 찍길래. 그리고 또 맛집 가면 무조건 찍어야 되고 풍경 보면 찍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사연이 달라붙지 않으면 그냥 풀 죽은 사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덧입혀서. 이 사진을 살아있게 입체감 있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요새는 스마트폰을 다들 쓰시니까 그림일기가 아니라 사진일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저한테는 또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의 우리로 오늘 강연을 했으니까. 제시 중에 우리라는 제목의 시를 한편 짧은 시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 꿈이었던 것이 함께 있을 때 희망이 되었다. 꿈은 만남을 꿈꾸고 희망은 고독사하지 않는다. 희망찬 꿈과 꿈 같은 희망.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스스로를 산책자라고 생각을 해요.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시인이 길을 내는 자 같았는데, 없던 길을 만드는 자 같았는데 지금 시를 한 20년 쓰다 보니까 시인은 길을 잃는 자예요. 길 위에서 어딘지 몰라서 당황하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어떤 꽃 같은 걸 발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길을 내는 자에서 저는 길을 잃는 자로 변화하고 있는 산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시에선 사람들이 발상의 전화를, 전환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 하면 뭐 떠요? 하늘이 높다,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막다. 이 세계 이후에 막혀버려 다들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르게 한 번도 하늘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네 번째 표현, 다섯 번째 표현이 저는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늘을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늘이 막다 높다 푸르다 이런 것들은 산문이나 이런 글들을 통해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시라는 것은 조금 더 한번 다르게 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할 때 바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는 제 생각에 두 번의 다름이 있는 장르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르게 보기. 다르게 보기가 필요하고 다르게 본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 광고 같은 경우는 다르게 보기만 있거나 다르게 표현하기만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기발하다. 멋지다. 바로 촉각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시가 광고보다는 훨씬 어려운 지점은 다르게 보기와 다르게 표현하기, 다름이 두 번이 있기 때문에 곱씹어 봐야 되고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사실 선생님보다 경험이 좀 일천할 것 같긴 하지만 저 또한 제 친구 중에 아직도 책이 나오면 보통은 은하 책 나오고 축하한다 내가 사서 읽을게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야나책안 줘? <laughs> 아니 작가는 무슨 책이 100만 원씩 집에 오는 줄 알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둘이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 친구랑 관계를 끊지는 못하니까 그냥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의 독자로서의 기대를 버려버리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뭐 친구로서 재밌게 놀 수는 있잖아요. 뭐 그래서 지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는 필요해요. 근데 친구를 만날 때는 동료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기하면은 그냥 다좀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나는 하루에 밥을 두끼세끼 끼 먹을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감정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 라고 감정 입이나 어떤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하는 것은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감정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대리체험함으로써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나중에 내가 비슷한 상황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극복해 나갈지를 미리 조금 예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은 사람들일수록 삶에 대한 맷집이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설 같은 거 읽으면 다양한 서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21세기와는 좀 동떨어진 서사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든 뭐 누군가 어딘가를 정복하는 이야기든 플롯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 삶에서 그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비슷한 갈등 상황에 내가 발을 들였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선택지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학은 여러분의 영혼의 맷집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또 던지셨네요. 가벼운 걸 하시겠다고 하다가 약간은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동심이라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나이의 마음이고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죠 여러분? 왜? 밥을 골고루 먹어야 돼 왜? 여기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왜? 그러다가 네 번째 말에는 엄마한테 맞죠 근데 그냥 궁금한 거야 애들이 정말 밥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영양소가 뭔지 왜 이걸 먹으면 성장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외를 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심 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작가가 아닐까? 궁금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지고 알고 싶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게 되고 쓰게 되는 게 작가의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정의하자면 동심을 끝끝내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